남자를 미치게 하는 여자, 물이 흘러넘쳐서 새는 여자, 하룻밤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여자. 네, 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소위 밝히는 여자들, 밤마다 남자가 있어야 하는 여자, 그리고 물이 줄줄 흘러넘쳐서 새는 여자. 이런 여자들은 대체 어떤 여자들일까요? 이렇게 밝히는 여자들은 굳이 상대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여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다스림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의 배경이나 나이 등등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죠. 그저 순간순간 즐거움만 충족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상대의 나이가 어떻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호감을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자신을 어필하게 됩니다. 꼭 어린 남자를 좋아하기보다는 경험이 많고 두 사람의 관계를 리드, 잘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죠. 이런 여자들의 외모는 오히려 평범한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여자들보다 뭔가 좀더 섹시하거나 특별해 보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바쁜 일상 때문에 자신의 일에 잘 몰입하는 편이고요. 이성 관계에서, 특히 침대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라는 것이죠. 실제 모텔에서 알바하면서 많은 여성들을 봐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파트너를 바꾸어가면서 자주 거리낌 없이 출입하는 여자들은 상당수가 너무나 평범하고 이런 데올 사람이 아닐 정도로 외모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밖에서 보게 되면 그저 옆집 아줌마 정도로 보이는 여자들이란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섹시하면서 눈웃음을 흘리는 여성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평상시에도 남자를 달고 사는 여자들. 자신의 일상에서 잠깐의 텀이 생기면 반사적으로 몸속 호르몬이 변하는 여자들. 그 몸속 호르몬을 주체하지 못하는 여자들. 어쨌든 이런 여성들을 살펴보게 되면 친한 여자친구 만나는 것보다는 가볍게 주변 남자들을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남자를 대할 때도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행동한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여성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남자들과 친해지려고 하죠. 특이한 점은 이런 밝히는 여자들은 상대가 순진하다고 생각되면 서슴지 않고 남자를 스스로 리드한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런 부분을 상대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꼬리 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가만히 앉아서 정적으로 있지 않고 술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하는데 여행 좋아하세요? 저도 여행 좋아합니다. 전 주량이 센 편인데 저하고 오늘 밤 날이 새도록 오케이? 등등 자연스럽게 대시하고 진도를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요. 남녀 사이에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먼저 나서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친근하게 술을 한잔 하다가 농담처럼 툭 내뱉죠. 오늘 저 취하면 책임지셔야 해요. 네. 아주 부드럽게 접근하고 부드럽게 밤으로 가는 문을 스스로 열죠. 이런 여성들은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고 언제나 적극적으로 모든 모임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두는 것이죠. 항상. 산악회나 각종 동호회, 스포츠 클럽에 가입해서 항상 새로운 남자를 알게 되고 그 남자들과 빠른 시간 안에 누군가와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항상 성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초반에는 모임 활동에 적극적이지만 누구와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다른 모임을 찾기 위해서 이 모임을 슬며시 탈퇴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모임은 말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소문을 피하기 위해서 모임을 바꾸는 것이죠. 또그 모임에서 만난 남자가 자신의 또 다른 남자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물이 많고 호르몬의 활동이 특히 활발한 여자들 중에는 침대 속에서 상대를 리드하며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도 하죠. 하지만 상대 남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여자가, 그 사람이 무섭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끼를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텔텔 가자고 요구하고 거리낌 없이 장소와 환경을 따지지 않고 치마를 걷어올리고 달려든다는 것이죠. 물론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알아서 벗어주는 여자, 알아서 누워주는 여자 정말 좋죠. 하지만 도가 넘는 경우는 좀 그렇죠.
드라이브 중차 안에서 정도는 기본이고요. 한적한 음식점, 구석진 방 한쪽에서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경우, 어두운 밤 으슥한 골목길에서 누가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곳에서 순간적인 즐거움을 함께하자고 할 때,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의 사랑을 요구할 때, 어쩌다 한 번일 때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항상 사랑을 나누는 장소만을 생각하면 눈빛이 반짝거릴 때, 하다못해 커피숍 화장실을 이용하자고 보챌 때, 문제는 정말 물이 많고 그 많은 물만큼 욕구가 넘치는 여성. 이런 여성은 하루에 서너 번씩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오전에 하는 사람과 오후에 함께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기본이고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야한 생각을 두배 정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렇게 독특한 여성들은 그에 못지않게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실천하고 싶어서 안달을 한다는 것이죠. 매 시간 짬이 날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올라서 몸부림치는 여자들. 사실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원하는 사람과 잠자리를 가진 후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더 하고 싶어 하는 여자. 잠시 쉬려는 남자를 따라다니면서 더 해달라고 징징대는 여자. 만족하지 못하면 뭔가 행동에 문제를 일으키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여자. 이렇게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중독자 중 30%는 여성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남자분들이 중독인 경우가 많지만 여성들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중독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심한 경우 남편이나 애인을 두고서도 또 다른 남자들과 별 의미 없이 마치 기계적인 것처럼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실제 한모 씨는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하루도 하지 않으면 못 견디고 짜증을 내기 때문에 매일같이 해주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다른 남자로 채울까 걱정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나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만큼 하고 싶어 하겠지 생각하고 그만큼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예뻐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고 졸라대는 아내. 어쨌든 남편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물도 많고 밝히는 여자들. 이들은 분명 자기 스스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그 생각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으로 꽉차 있어서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남자를 미치게 하는 여자. 물이 철철 흘러넘쳐서 새는 여자와 하룻밤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여자. 이런 분들은 파트너 역시 자신처럼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겠죠. 생각만 해도 뜨거운 밤이 느껴집니다. 모든 것은 상대와 맞아야 좋은 것이죠. 오늘도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